일단은 그 최근에 서울신문에 속보라면서 질병관리본부에 그 항만 동안 중국 입국자 파악이 안 된다. 이런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얼마 있다가 수정이 됩니다. 바로 항공기 이용에 입국한 중국인 1만여 명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도한 그 어떤 속보 경쟁이나 혹은 가짜 뉴스라던가 확실치도 않은 내용들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. 그게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, 정말 진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취지가 잘못된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, 지금 언론을 보면 너무 과도하게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. 예. 그 이유는 또 각자가 다르겠죠. 누구는 어떤 그 기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속셈을 내포한 그런 기자도 있을 거고,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자신의 그 소위 말해서 자극적인 그 따옴표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그 속보를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기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진짜 이 질병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도 정말 그 알기가 어렵잖아요, 사실. 말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접하는 게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인데, 이렇게 확실치도 않은 혹은 대놓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꾸 키우는 이런 언론에 대해선 저희가 절대 잊지 않고 이거를 기억하고 그 박제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. 예, 아무튼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마스크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제조업체와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공개를 하고 있고요. 범정부 단속반 가동해서 매점매석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. 그리고 정부는 교민 귀국 지원 임시항공편을 통해 민간 모금 의료용품을 우한에 전달한 거라고 하는데요.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슈 관련해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하루 1,000만 개 이상 생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. 이 마스크 관련해서 보면 마스크 없어서 난리인데, 정부 마스크 200만 개 중국 지원 논란,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. 예. 이게 2020년 1월 31일 기사인데요.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진 가운데 정부가 중국에 이 마스크 200만 개를 전달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기사가 떴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국내 바이러스 확산세를 고려하지 않은, 쉽게 말해서 한국의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중국에 저렇게 전달해서 논란이다. 뭐 이런 내용인데요.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마스크 구입이 불가능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국내 마스크 공급 부족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는 내용입니다.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또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양을 비축해둬야 한다고 지적하게 됐는데요. 예,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 정부,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뭔가 많은 국민들이 또 동조를 하게끔 기사를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그런 보도들이 쏟아졌죠. 커뮤니티라든가. 그래서 뭐, 이 정부는 뒤늦게라고 또 은연중에 이게 프레임 씌우는 거거든요. 정부가 마치 시민들이 분통 터뜨리자 뒤늦게 이렇게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 매석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. 예, 한경닷컴 보도입니다. 근데 이제 그좀 팩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단 이 정부의 자료거든요. 국내 마스크 부족 상황 관련해선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하루 1,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며, 또 전체 제조사의 마스크 재고량은 약 3,100만 개로 수급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중이고, 또 마스크 원부자재는 산업통상자원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수급선 다변화, 국내 생산시설 최대 가동 등 통해서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지금 정부의 입장하고 아까 앞선 그 기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부가 허둥지둥 마치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애초에 정부는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. 정부가 마스크 200만 개 중국에 지원 관련된 건 의료용품은 민간에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거다. 예,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유학생 모임인 중국 유학 총교우회 및
중국 우한 대총 동문회에서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서 마련한 겁니다. 정부는 이 중 일부를 교민 귀국 지원 임시항공편을 통해 우한에 전달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중국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,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이 국민들하고 정부하고 협력해서 중국을 돕고자 한 건데, 앞서 그 보도만 보면 정부가 국내에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데 눈치 없이 200만 개를 중국에 보냈다, 이런 식으로 프레임 짜가지고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? 지금 그러면서 그거에 바로 옳다쿠나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공격을 한 건데,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공격인지, 네, 바로 이렇게 반박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결국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. 최근 언론 보도되고 있는 사재기, 매점매석 등 관련해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,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폭리 등 시장 교란 의심 업체와 도매상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, 이런 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,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이 상황의 본질인 거고요.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자면, 유통업자들의 그 사재기 현상으로 마스크의 어떤 그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정부에서 뒤늦게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애초에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. 그래서 막 아까 3,100만 개까지도 준비하고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고,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그 중국에 또 이 마스크 200만 개 지원하면서 정부도 같이 협력을 한 건데, 이걸 마치 그 한경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가,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에서도 지금 귀한데 눈치 없이 200만 개를 보냈다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 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,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자꾸 그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런 특정 세력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그 마스크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따로 편집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